2023년 2월 4일 새벽 1시 37분입니다. ETC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대한전선 광케이블 생산법인. 요거 말고 또 저기 어딨지? 여기는 캡처는 안 한 것 같은데 또 후반 건설 뭐 수주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었는데 어쨌든 뭐 나쁘진 않은데 어쨌든 정치적 이슈 때문에 좀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다날 오늘 이제 이런 게 있었고요. 좀 더 종목 얘기할 때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더 올라가지고 숫자 더 올라갔습니다. 거의 1위, 2위, 2위까지 올라갔던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대우조선 오늘도 그렇고 계속 좋습니다. 휴마시스 여기 이제 인콘 이 회장이 이쪽 골드퍼시픽 포함해서 다 있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변경됐다고 해서 좀 올랐었고 대우조선의 양 이렇게 뭐 잠깐 중단 그리고 IBM 내 잠깐 올랐고 SN코어가 여전히 또 올랐다가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SM 라이프 디자인이 뭐 좀 실적이 좀 점차 좋아지고 있어요. 여기는 어차피 매각 나올 때까지는 크게 오를 게 아니니까. 한국전력이 이런 게 있었고 한국전력 이거 말고도 뭐 좀 이것저것 좀 잡다하게 나오는데 당장 뭐 튈 건 아니고 네 좀 전력 이번에 뭐 난방비부터 해서 올리긴 올리는데 좀 뭐랄까 좀 좀 여론적으로 좀 좋지 않아서 뭐 그런 것 때문에 가긴 좀 힘들 것 같은 느낌이고요. 유진스 OMG 그 두 개가 OMG가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번 오르고 말았는데 더 올라갔다라는 거는 꽤 고무적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하이브 오늘 주가도 좀 많이 올라갔고 푸른 기술이 요거 때문에 상한가 갔습니다. 만 원 그러니까 그 저항 지점이죠. 한번 찍어줬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올라갔으니까 나중에 좀 이따 설명하면 되고 블랙핑크가 추가 투어 엄청 많이 하죠. 마지막이라서 뭐 더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거 하면 또 수익 많이 나니까 수익 돈 벌 수 있을 때 빨리 뭐 벌면 좋죠. 뭐 이거 안 해도 사실 뭐 인스타만 해도 엄청나게 돈 벌긴 하는데 사실 뭐 블랙핑크가 돈 생각하고 할 건 아니고 이제 마지막이니까 팬들과의 그 교감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프랑스 가서 또 그 자원 뭐 또 했었죠. 그리고 한국조선의 양 2.5위 규모 꽤 큰 겁니다. 컨테이너 쪽이고요. GS가 페이 따로 했는데 쭉 잘 됐다고 하고 포러스피스가 이거 때문에 이용자 증가 됐다고 해서 이거 말고도 뭐 STO 뭐 관련 뭐 그다음에 메타 쪽 이런 쪽 좀 괜찮고요. AI 뭐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좀 엮여가지고 그쪽 좀 잘 되는 느낌입니다. 해인 실적은 별로 안 좋았고 뭐 이렇게 나왔다. 많이 빠졌더라고요 전체적으로. FN 가이드가 전체적으로는 괜찮았다. 그리고 배당이 나왔습니다. 배당 인코는 흑전됐고요. 이거 좋았어요. 그리고 YG가 항소심 다시 있고요. 펄업시스는 좀 팔았는데 박스권 돌파해가지고 좀 더 종목할 때 하면 되고 방지혁 씨도 이렇게 특별상 수상. SM이 이제 SM 3.0이라 그래서 보니까 이제 프로듀서 총 5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통은 이제 1인 체제에서 좀 뻗어나갔다면 하이브나 뭐 이런 형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하이브 레이블 꽤 많잖아요. 그 아래쪽으로. 뭐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방탄이 또 이렇게 후보 올랐다고 합니다. STX부터 보겠습니다. STX 여기 보시면 글로벌 세아 여기가 요거 비용을 줄이고자 이렇게 지금까지 연간 매출 0.1%를 이거 납부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요건 뭐 제가 몰랐는데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 어쨌든 여기서 돈이 뭐 들어왔었더라고요. 네. 아무튼 요게 좀 줄어들 예정. 그리고 5,220원 추매했고 2월 1일 날 VI 떴는데 5,100원대 잠깐 떴어요. 5,170원인가? 근데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올라버렸어요. 잠깐 오르다가 말다가 했는데 나중에 5,900원까지 올라온
썼고요. 제가 6,100원에 매도 원래 계속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도는 안 됐는데 어쨌든 올라간 이유가 요거 필리핀 쪽에서 세금 10% 한다고 하니까 이제 광산 업체들이 이럴 거면 폐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 니켈 이슈로 그래서 니켈도 3만까지 또 잠깐 찍어졌습니다. 오늘은 또안 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빠지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뭐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포스텍 있잖아요. 포스텍 STX도 지금 지분 있는 거 여기 뭐 뉴스가 없어서 뭐없어그 인수하는 곳이 없는 줄 알았는데 다른 쪽 찾아보니까 여기 KHI라는 곳에서 이렇게 인수 본격화한다. 그래서 이번에 인수자 희망 모집에는 여기만 있었다. 그래서 3월이면 인수 과정이 마무리될 계획이라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3월달에 이제 돈 들어올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STX 쪽에 뭐 나쁠 건 없죠. 네. 그리고 이제 차트 보면 뭐 별건 없는데 요날 좀 튀어졌는데 아까 말했던 필리핀 이슈 요걸로 6,100원까지 갔으면 아마 5,200원 요날 또 찍어줬는데 금요일 날 샀을 텐데 5,200원대 어쨌든 뭐못 팔아서 다시 사진 않았고요. 일단 한번또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또 테마 형성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더 내려갈 수도 있고 거의 다 내려오긴 했고 121선이 5,000원대 살짝 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점점 올라오면 이게 5,100원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때 한번 또그선 찍고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런 게 나올 것 같은데 타이밍상으로 보면 STX 중공업이 이제 조만간 이제 본계약 되거든요. 그때 튀어줄 때 같이 올라갈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 뭐 내려오면 기회니까 매수하시면 되고요. 이제 많이 안 남았습니다. 한 2주? 1, 2주 안으로. 제가 볼 때, STX 중공업이, 다다음 주 정도면 아마 발표 뉴스 나오지 않을까. 본입찰 쪽 결정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뉴스로는 뭐, 길면 연말, 아니, 2월 말까지라고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 예상은 실적 나오고, 이후에 발표될 확률이 좀 많지 않,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에 맞춰서 STX도 움직일 거라고 예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지면 단기로 또 매도할 타이밍 나오니까 뭐 그런 거 단기 매매도 노리기 좀 좋은 타이밍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분기 실적 나와봐야겠는데 그래도 좀 이제는 흑전이 돼야 여기도 매각을 하니까 이제 좀 올해는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7월 달뭐 이라크 돈 들어올 때뭐 전후로 해서 이슈가 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STX 중공업. 나름 또 뉴스가 좀 많이 있는데요. 요거 에너지 스토리지 ESS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요거 태스크포스 연다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3월 3일 이었는데 오늘이 어떻게 금요일이었죠? 요거 해가지고 여기 STX 에너지 솔루션 있잖아요. 여기서 뭐 했었고요. 테마로는 아직 뭐안 엮였으나 뭐 대기업 쪽 들어 저 이제 넘어가면 막 탄력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매출은 안 나온 상태인데 크게 기대는 안 해도 될것 같지만 어쨌든 뭐 조만간 엮일 수도 있다. 인수 후에 그리고 여기 지금 뉴스 나오죠? 중순에 실사된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하순 실사 일정 사실상 이제 다다음 주면 그 끝나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조금 뭐더 실사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튼 저는 이제 실적 나오는 다다음 주 늦어도 한 금요일이나 아니면 그 다음 주 다다다음 주 월요일 정도 이제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뭐 뉴스 다른데 보니까 뭐 최대한 1,500억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1,500억 이제 뭐그 프리미엄도 주니까 다 해도 한 2,000, 한 200, 300, 400, 500억 정도까지는 그 전에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대충 가격 맞춰 보시면 2,000 8,800원 정도 그 차트를 봤을 때
전에 나왔던 거래정지 나왔던 금액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선 맞춰서 금액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요 가격에 맞춰서 될것 같은 느낌이고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뭐 최대한 싸게 사서 그 다음에 이제 펌핑하는 것도 필요할 테고 대신 프리미엄으로 돈을 뭐 주는 방식이겠죠. 이것도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좀 망치는 그런 건데 아무튼 조만간 없어질 거라고 하니까 뭐 기대는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네요. 그쵸? 여기서 1,500억 원 정도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나왔다고 이제 뉴스 나왔고요. 그다음 K조선이 그 LNG 쪽 석유화학 제품선이네요. LNG로 알고 있었는데 두척 있는데 여기 수주를 하죠. 중공업에서. 그래서 이제 보았고요. 나쁠 건 없습니다. 어쨌든 수주가 이제 현대 쪽으로 가면 현대 쪽만 완전히 맡아설 확률이 높을 것 같고 대우조선 쪽이면 대우조선 것도 좀 받아 사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조선이나 이런 것도. 왜냐면 엔진 하는 곳이 3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른 쪽 소주도 좀 들어올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도 소모를 좀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화 쪽으로 가면 오히려 좀 해외 쪽이나 다른 중국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다른 조선소 쪽, 그리고 현대로 가면 현대 쪽만 완전히 거의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고요. 다음 차트로 보면 일단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졌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렇게 올라주고 다시 또 내려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바닥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7천 아래는 이제 안 오지 않을까 싶은데 진짜 많이 뭐 내려왔던 7천 60에서 한80 정도 좀 찍고 올라가면서 천천히 올라가다가 탁 터지겠죠. 이렇게 뭐 기대하시면 될것 같고 굳이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워낙 기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뭐잘 주우신 분들은 이제 지금은 그냥 홀딩 상태고요. 뭐 오를 때 그냥 정리만 하면 되니까 어디서 팔지만 고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아니면 전체적으로 뭐 흐름 보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는 흔히 뭐 꽃길만 걷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날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요거를 이제 뺄 거예요. 일단 구경은 할 건데 이제 페이코인이 네. 어쨌든 뭐 상패까지는 아닐 텐데 상패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유의 지정된 상태에서 이제 실명 계좌 확보 못 했잖아요. 그래서 뭐 조금 뭐 미뤄달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안 되죠. 형평성이 맞아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뭐 빠졌다 올랐다 이렇게 하는데 월요일 날좀 많이 빠질 확률 높고요. 네. 아니면 요즘에 좀 어쨌든 뭐 애플 페이든 STO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나름 또 여기는 또 제프라는 쪽에서 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프나 이런 게 메타버스 쪽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좀 올라갈 수는 있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뭐 기대할 건 아닌 게 페이코인 핀테크 쪽에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좀 안타깝지만 네 그냥 구경만 하면 될것 같고요. 오늘 좀 올랐을 때 어차피 이렇게 될건 알긴 알았는데 정리하는 게좀 낫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안타깝게 됐는데 어쨌든 오늘로 마지막으로 다나라 이제 끝이고요. 네 아무튼 그 유니슨 보겠습니다. 나쁘진 않죠. 네 태양광 쪽은 그래도 정부에서 좀 늘린다고 하니까 좀 기대는 해봐도 될것 같고요. 뭐 특별한 뉴스는 없는데 뭐 친환경 쪽 어차피 가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어쨌든 2,000원, 1,800 최소 못해도 아니면 2,000원까지 매집하신 분들은 그때 일부 정리하면서 살짝 현금 아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생각보다 뭐 증시가 단기로는 좀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안 올랐어요. 다른 섹터에 비해서. 그래서 위로 한번 크게 튀어줄 확률은 높다고 봅니다. 어쨌든 저는 이때 정리할 거니까. 추매는 안타깝게도 지금 못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이 상태 지금 자리라도 나중에 제가 여기 좀 정리를 조만간 한두 달 안에 할 건데 그때까지 안 오르면 추매 들어갈 겁니다. 네. 그리고 대한전선 수주가 좀잘 나름 되고 있으나 어떤 정치 이슈도 좀 있고 하니까 일단 당장은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규모 뭐
천옥단이나 조단이 나오면 좀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후방 건설 뉴스도 나오긴 했는데 뭐 나쁠 것 같지는 않긴 하더라고요. 건설사 이슈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면서 급등 나오면 좀 비중 줄이는 게좀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SM 라이프 디자인 뭐별 얘기는 없었고 SM 쪽뭐 비전 발표 있었는데 SM은 지금 차트 좋아요. JYP도 그렇고 YG도 그렇고 차트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는 뭐 어쨌든 실적은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기가 좀그 퍼나 이런 게좀 높긴 합니다. 그래서 매각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냥 천천히 그냥 기다리시면 때 되면 올라갈 거니까 버티시면 되고 지금 홀딩할 자리. 그리고 펄어비스 제가 팔아버렸는데 좀 올라갔죠. 하지만 뭐이 정도도 저는 나중에 여유 좀 생기면 추매할 자리는 된다고 보니까요. 뭐 크게 뭐 억울하진 않는데 살짝 마음 아픈 정도. 네. 그리고 좀 뭐죠? 그 생각보다 이번에 나온 게좀잘 되고 있다고 하죠. 프로뷰스. 네. 신규 복귀 이용자 증가. 요걸로 좀 올라가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뭐 네오이지도 그렇고 뭐전 이번에 이제 콘솔 게임 요거 잘 보셔야 되는 게 피해 거짓이 콘솔 게임인데 여기서 잘 터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펄어비스가 도깨비 이제 한다고 하면 기대감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좀 기대할 수 있으니까 네오이지도 잘 되기를 다른 뭐 종목이라고 해서 너무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응원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다 돌아올 거기 때문에 단기로 어쨌든 팔았는데 올라버려서 좀 마음이 아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빠지면 어쨌든 다시 들어갈 거니까 개인적으로 좀 다시 빠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뭐또 올라도 좋고요. 뭐좀 아쉽지만 GS 리테일 뭐 그냥 무난한 자리. 네. 어쨌든 뭐 이것저것 잘 하고 있는데 투자한 게 수익 나면 좀 좋고요. 그다음에 그 배송 서비스 뭐 이쪽 그 GS 리테일이랑도 좀 엮여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 뭐또 주주 1대 2대 주주 뭐좀 뭔가 좀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분쟁 그런 거 있어가지고 뭐 그런 거 있긴 했는데 크게는 뭐 지장 받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최근에 GS 리테일 이제 소속으로 된 홈쇼핑 쪽인데 상품이 뭐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뭐잘 팔렸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뭐 특별히 뭐 설명할 건 없어요 지금. 키스트 단기로 10,000원 찍어줄 수 있는데 여기가 여기 예전에 미코처럼 이렇게 한번 찍고 다시 갔다가 밑으로 좀 많이 밀릴 수는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대충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사실 뭐 미디어 쪽이 나쁠 건 없습니다 지금. 미디어 쪽 엔터 쪽다 괜찮으니까 뭐 지금 살 자리는 아니죠. 근데 뭐 굳이 사도 되긴 하는데 좀 많이 빠졌을 때 사시고 10,000원 거의 다 왔으니까. 왜냐면 밑으로 빠질 확률도 높고 올라갈 확률도 높으니까 이럴 때는 그냥 냅두는 게 좋습니다. 그동안 살 기회는 많이 있었으니까 또 나중에 살 기회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홀딩 계속 홀딩 하시면 되고 여기도 SM 매각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니면 이제 텐트폴 터질 때까지 이제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대감으로 올라갈 거예요. 기대감으로 파친코가 좀잘 되면 이민호 씨 효과 같은 걸로 해서 16,000원에서 20,000원 정도까지는 갈 확률 높으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IG 플러스 한번 찍어주고 내려왔죠. 다시 뭐 올라가는 느낌이긴 한데 뉴진스 뭐 계속 잘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TXT죠.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 맞나요? 네, 까먹었는데 아무튼 거기 앨범 또 이번에 나왔으니까 다음 주에 앨범 아마 어느 정도 되는지 나올 건데 개인적으로 그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인가요? 아무튼 그 친구들 잘하긴 하는데 다뭐 외모도 좋고 하는데 뭐 키도 다 크더라고요. 근데 그 뭐랄까 방탄만큼의 좀 느낌은 살짝 없어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다. 뭐 곡도 좀 세련되고 다 좋긴 합니다. 좀더잘 치고 하는데 그런 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안무 같은 경우는 BTS나 르세라핌 쪽이 저는 더 마음에 들고요. 뉴진스는 또 뉴진스 나름대로 또좀 프레시한 좀 신선한 느낌이 있어서 좋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TXT도 잘하긴 한데 좀 그런 뭔가 조금 더 저는 좀 안무 쪽으로 좀네좀 네, 좀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 아무튼 그쪽 잘 되면 이제 앨범 잘 판매될 테니까 영향 있을 수 있고 뉴진스는 활동 끝났습니다. 네 끝났고요. 이제 GD 나오면 아마 많이 올라갈 거예요. GD 왜냐하면 직접적이기 때문에
YG 쪽도 많이 올라갈 거고,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베이비몬스터가 하반기이기 때문에, 지드래곤이, 5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왜냐하면, 블랙핑크 콘서트가 그쯤 끝나거든요. 끝나고, GD한테 좀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지수 솔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핑크 재계약 문제 이슈 있으니까, 그건 좀잘 보시면 되는데, 이슈 있기 전에, 혹시라도 재계약 가면 아마 상한가 찍을 겁니다. 여기도 그렇고, YG도 그렇고,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렇고요. 어쨌든 기다리시면 됩니다. 지금 홀딩 자리. 쓸데없이 길게 했는데. 그리고 인콘. 여기는 뭐좀 괜찮았죠. 실적도 잘 나왔고. 그 다음에 흑전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자이버사도 지금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 생각보다 크게는 안 올랐지만, 그래도 차트도 요렇게 해서 실적 때문에 올랐던가요? 까먹었는데. 아. 저기 요거 때문에 올랐죠? 요거 때문에 올랐는데 포함돼서 올랐는데 단기 이슈라서 빠질 건 알았고요. 크게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좀 애매하게 좀 올랐는데 여기 거래량이 좀 살짝 밀리는 것 같지만 좀뭐 나쁘진 않다고 보고요. 많이 밀려도 요까지는 이제 안올것 같고 느낌상 1,000원 아래는 많이 밀려 요까지는 또 밀릴 수도 있거든요. 내려오면 또 사셨다가 대략 한 1,200원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단기로요. 단기로. 그리고 윙이푸드. 여기 생각보다 안 좋은데 중국이랑 뭐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리오프닝이 어차피 되긴 될 거잖아요. 홍콩, 마카오랑 중국이랑 6일부터니까 월요일부터 그 입국 자유자재로 가거든요. 요게 이제 풀리면 윙이푸드가 홍콩 쪽입니다. 중국에 공장 있고 하지만 홍콩 기업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교류 좀 심해지, 또 활발해지면 윙입에도 좀 좋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리오프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제품, 사실 좀 우리나라만 지금 PCR 검사하는 등좀 요런 게 있어서 좀 애매하긴 한데, 푸드나무 쪽도 어떻게 보면 좀, 조금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신제품 나오기만 하면 되니까, 참, 윙이푸드. 비운의 종목입니다. 여기도 한 3,000원까지 가도 되거든요. 2, 3,000원. 1,000원 아래 오면 사서 좀 올라가면 1,200 정도 가면 팔고 이 정도 단기로 뭐 일부 비중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버티시라는 말밖에는 말이 없네요. 그리고 FN 가이드. 배당을 주더라고요. 180원. 이럴 거면 좀더 많이 살걸 그랬습니다. 빠지면 빠졌을 때. 배당 주니까 이제 여기든 비중을 좀 늘려서 배당 받으면서 해도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때 좀더 샀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본전 평당가 왔고요. 나중에 STX 쪽 정리하면 7천 언더로 해가지고 빠지면 좀 매집해서 이제 배당도 받고 나중에 만원 올라갈 때까지 이제 버텨서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아무튼 배당 준다 그래서 기분 좋았습니다. 국일제지 좀 빠지고 있는데 여기 종이 빨대 한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나. 일단 그 뭐죠? 분기 보고서 나오고 상패 시즌 넘어가면 여기도 조금 사볼까 해요. 네, 그리고 덱스터 포함해서 뭐 AI 뭐 STO 관련해서 뭐 이런 거들 메타버스 쪽도 지금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증권 쪽도 그렇고 뭐 그런 이슈랑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냥 3월 내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좀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 왔다가 사서 위로 튈때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휠라홀딩스가 52주 신고가 나왔거든요. 네, 중국 리오프닝 되면 여기도 좋고 FNF도 좋고 네, FNF가 조금 더 좋을 거예요. 좀 많이 좀 선호하는 쪽이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중국 쪽도 그렇고 현대상 여기가 전체적으로 좀 보험 쪽좀 많이 빠졌는데 뭐. 왜 빠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거,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불법. 여기서 이제 돈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한국전력 가스공사 여기가 이제 아직 올라가야 되는데 좀뭐 여론이랑 이런 게안 좋아서 네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된게 아닐까 싶고 SK코어는 SK온이죠. 뭐쪽 관련해서 이제 자동화 뭐 이런 거 얘기 나오면서 좀 튀었고요. 윗골이 잘 나오고 계속 빠지는데 차트상 보면 그래도 계속 올라갈 느낌은 좀 있어요. 근데 여기 좀 여기서 좀 자주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좀 묵혔던 분들은 좀 비중 줄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IHQ가 좀 올라갈 만한 느낌은 드는데 역시나 저 생패 시즌 지나서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뭐 뉴스는 계속 뽑는데 안 올라가죠. 여기도 단타치기는 지금 괜찮은데 저도 한 몇, 한두 주인가 일주인가 재미로 사놨는데 나중에 좀 작업 좀 해볼 생각입니다. 여기 한번 좀 쳤었고요. 네, 교육 쪽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높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 좀 빠지면 사실 뭐 완전 해제는 5월 정도 뭐 예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좀 빠지면 최소 이 정도까지 빠지면 좀 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LG 엔솔 괜찮죠. 그리고 여기도 좀 좋아야 되는데 네 아무튼 IG비전 요즘 재상통신사 요 이슈로 윗골이 계속 나오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차트 매우 좋습니다. 여기 거래량도 매우 좋고 기대감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단타하기 괜찮을 것 같던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자리는 아니라서 푸른 기술이 10,000원 찍어줬고요. 여기 저항 구간이니까 여기서 잘 꺾입니다. 많이 가면 또 13,000원, 4,000원 정도까지 가긴 가는데 단기 이슈여가지고 큰 의미였고요. 뭐 삼성 쪽이었겠죠. 그리고 에머리찌는 또 단일가 10일 분봉 보시면 또 이제 그렇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여기는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됐고요. 한커미드가 조금 더 올랐는데 여기 뭐 챗GPT 뭐 엮이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뭐더 오를 수도 있어요. 어차피 챗GPT 영향으로 이제 버전업도 있고 그다음 네이버도 이제 똑같은 이제 한국형 GPT 만든다 그래서 거기 또 엮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KT랑 포스코는 지금 정치 이슈로 좀 해가지고 사장 뭐 저기 정권에서 좀 물러나라 뭐 이런 건좀 정권 바뀔 때마다 좀 많이 하는 거긴 한데 아무튼 좀 단기로 좀안 좋을 예정. 네, 정치적으로 엮였으니까 비코는 뭐 지금 뭐 사도 나쁘진 않은 가격입니다. 그리고 펜오션 이게 뭐 실적 잘 나왔던가요? 저, 자, 아직 안 나왔네요. 10일 날. 뭐좀 나쁘진 않아가지고 네, 뭐잘 나왔나 했습니다. 봤는데 아직 안 나왔네요. 포스코 나쁘진 않은데 조금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이런 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여기 그냥 사면 좋다 그랬잖아요. 네. 많이 올랐죠? 여기는 이제 조금은 뭐 정리해도 되는데 여기 중장기로 보면 그냥 들고 가셔도 됩니다. 감자 요가격이잖아요. 단기로 많이 올랐으니까 좀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 뭐 그냥 들고 가시면 그냥 됩니다. 그냥 냅두시면 되고 여기도 한국조선해양도 올랐잖아요. 더 오를 거예요. 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흑전되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유머도 이 정도면 좀 작업할 만하다 정도. 상패 시즌 지나면 한번 작업 해볼 거고요. 여기도 이제 중국 이슈.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그 블링컨이랑 뭐또 외교 외무장관 아닌가요? 또 만나고는 있는데 뭐 인권 문제 이런 거좀 들추면서 그냥 서로 좀 갈등 일으키면서 끝날 것 같은데 뭐 그런 이슈로도 반짝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계속 이슈는 있을 거니까 히토로 이슈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계속 홀딩 가격입니다. 삼성전자는 64,000 저항이고요. 68,000 저항이고요. 74,000원인가? 아무튼 뭐 74,000, 8,000 정도 또 있는데 위에는 좀 기억이 안 나네요. 72,000원인가? 아무튼 지금 저항 지점이고요. 뚫어주긴 할 텐데 좀 시간 걸릴 수 있고요. 지금 재고 많으니까 좀 소진된다거나 아니면 지금 특히나 뭐 챗GPT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서버 쪽 이런 쪽 늘린다고 하잖아요. MS 쪽은 AI 관련 반도체 많이 쓰게 되니까 뭐 그런 이슈로도 엮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반도체 수요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생각보다 많이 갈 수도 있겠다. 하지만 뭐 8만 원까지 뭐 누가 또 애널리스트 했는데 여기는 단기로는 힘들 수는 있는데 삼성 특징상 그 대기업 무거운 종목들 한번 또 출발하면 이렇게 쭉 가거든요. 빠질 때쭉 빠지고 요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는 좀 많이 올랐다. 그리고 빠지면서 샀다가 올라갈 때 다시 팔고 이렇게 해도 수익 매매가 꽤 좋습니다. 대형
있다는 뭐 그런 거 알고 계시면 좋고요. 네, 아무튼 네, 하이브는 네, 저항권 지금 계속 뚫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많이 떨어졌잖아요. 여기 뚫어주면 또 많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